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망치모터스 윤준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모터스포츠를 매개체로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경험하여 제작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차량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차량명을 카운터스티어로 명명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차량 제작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기초 설계 이후에 제작이랑 시운전이랑 보강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백데이터가 부족하고 아무래도 해석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수십 차례 시운전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 설계 이후에 실제 차량에 적용된 사진들입니다. 저희가 타이어는 전력 소비를 감소하고 노면과의 안정적인 접촉 등의 이점이 있는 레디얼 타이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슬라럼 같은 주행 성능에서 효율적인 접지력을 얻기 위해 레디얼 타이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스펜션은 KZ700A라는 서스펜션을 사용하였고 구조는 멀티링크 구조를 채택을 했는데요. 멀티링크 그 구조를 채택한 이유가 이제 바퀴의 무게를 각각의 링크로 분산해서 하중을 분산해서 내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멀티링크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가운데 사진과 같이 저희가 기초 설계를 진행하였고 그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제작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 시운전 당시에 멀티링크 구조로 내구성은 잡았는데 이제 무게 중심이 차량 뒤쪽에 있는 RR 방식의 차량이다 보니까 오버스티어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고자 차량에 스테빌라이저바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토션바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파이프로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하게끔 하였고요. 원기어와 그 시트 사이에 위치를 두게 하였고 어퍼암 쪽에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부시를 두고 차체 쪽에는 슬리브 베어링 역할을 하게끔 하여서 차체에 고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리어 서스펜션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어떤 스포츠카의 형상을 보고 저희가 착안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링크 구조를 채택을 했는데 이 채택 사유가 서스펜션이 직접 받는 하중을 링크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구조를 채택을 했고 실제 설계 이후에 차량에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링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홈이나 홀 가공을 통해서 경량화를 이루었고 이 코너 쪽에 응력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코너에 알값을 부여하였습니다. 프런트 너클은 저비용과 경량과 높은 정비성을 가진 ATV 부품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리어 너클 같은 경우는 허브만 저희가 기성품을 사용을 하고 너클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성품 너클 자체가 너무 중량도 높고 오버스펙이다 보니까 저희 차량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직접 너클을 설계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동 축의 그 크기와 차량의 재원에 맞게 베어링을 일단 6904 데트대트로 선정을 한 이후에 너클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 너클은 이 도면과 같이 도면 작업 후에 실제로 제작해서 차량에 적용한 상태고요. 너클의 재질은 알루미늄 6061로 경량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질 아노다이징 40미크롬 정도로 올려서 그 강성을 더 높였습니다. 이게 베어링을 압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탈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베어링 캡을 따로 가공을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조향장치입니다. 조향장치 또한 저비용과 경량화를 목적으로 ATV 부품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원기어와 타이로드의 길이에 맞게 이제 차폭을 설계하고 이제 암 길이를 설계를 해서 실제 차량에 제작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샤프트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앉았을 때의 드라이버의 시야나 운전자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길이적으로 축소시키는 설계 진행 후에 기성품에 개조를 해서 차량에 적용하였습니다. 브레이크는 X자 구조를 위해서 ATV 제동 전용 호스를 총 2대분을 사용해서 4개 바퀴를 모두 제어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제동을 위한 마스터 실린더와 배력 장치 그리고 페달은 모두 메인프레임 안쪽에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페달은 이제 V시프트가 없는 EV 특성상 왼쪽은 브레이크, 오른쪽은 엑셀레이터로 하여 운전의 용이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모터입니다. 모터는 저희가 BLDC 모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BLDC 모터가 아그니 모터보다 토크도 낮고 출력도 낮고 무게는 무거운데 이제 아그니 모터 같은 경우는 브러쉬와 아마추어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구동을 하는데 이제 역대 EV 대회를 보면 그 브러쉬가 타버려서 이제 주행에서 페일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희는 내구성을 중점으로 BLDC 모터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아까 언급드렸던 단점은 저희가 높은 기업으로 해결하여 차량의 품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저희는 두 개 컨트롤러를 실제 구매를 해서 시운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발열에 의한 성능 저하가 가장 적은 켈리 컨트롤러를 사용하였고 광열 목적으로 팬을 장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어비에 대한 계산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저희가 엑셀 시트로 계산한 건데요. 시속 80km를 목표로 해서 이제 3.65부터 6까지의 기어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소기어를 각각의 이수를 다르게 제작을 해서 실제 시운전을 통해서 저희가 기어비를 딱 정해놨습니다. 이게 실제 차량과 드라이버가 주행하면서 이게 이제 가속과 속도 유지하는 거, 감속 이 모든 것이 그 저희가 제작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이 높은 것에 높은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기어비 5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순간적인 토크를 버티기 위해서 428H 헤비 체인을 사용했고 장력은 턴버클 조절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드라이버 샤프트 같은 경우는 그 기성품 자체가 워낙에 무거워서 경량화 목적으로 유니버설 조인트를 사용을 하였고 이게 차량이 주행 중에 이제 좌우 운동을 드라이버 샤프트가 하기 때문에 그 완충 작용을 위해서 안에 코일 스프링을 삽입하였습니다. 배터리는 이와 같이 BMS가 내장되어 있고 각종 인증을 받은 배터리를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 궁극적인 사연은 그 작년에 사용했던 납산 배터리보다 저희가 올해 선정한 인산철 배터리의 무게가 3대 4의 비율로 더 가벼웠고 고사양의 모터도 사용 가능하며 4000rpm도 충족하고 48V도 만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터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모터 제조사에서 제공한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암페어를 바탕으로 이제 축전지 방전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론상으로는 46분이 나왔는데 시운전 당시에 약 1.2시간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이는 이후에 나를 매핑해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전설계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석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실제 시운전을 통해서 이제 하중받는 포인트를 발견을 하고 트러스 구조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보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차량의 하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부 같은 경우 처음에 보강을 안 됐을 때 주행을 했는데 차체 자체가 비틀림 현상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비틀림 모멘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을 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UGNX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체 구조에 대한 구속 조건을 주고 그 형상에 맞게 안전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RRH 높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RRH 높이를 그 형상에 맞게 설계한 이후에 이게 안전성이 있는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차량에 적용했을 때 이게 안전에 규합되는지에 대해서 설계 데이터와 실제 제작 데이터, 제작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터룸 같은 경우는 일자 구조가 아니라 삼각형 구조로 했습니다. 모터가 기어보다 위에 있게 하였는데 이는 모터의 출력차에 의한 체임의 휨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 전장 감소에 따른 선회 능력 향상과 경량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운전 당시에 배터리 방전 시간이 평소보다 갑자기 빨라진 것을 발견하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차량 가사음과 휀이 배터리의 소모량이 많이 큰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블루투스 내장 매핑 모드를 사용하여 차량에 장착하고 실시간으로 매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0여 차례 시운전을 하였고 드라이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팀원들 대부분이 주행을 해보면서 그 평균값으로 저희가 최대 효율을 내는 값으로 매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매핑한 일단 리스트들인데요.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모터의 내구성, 배터리의 수명 연장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슬라럼에서 적절한 관성 주행과 그리고 차량의 컨트롤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순간 토크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지연을 주고 그리고 감속되는 시간에도 지연을 주는 크게 두 가지의 매핑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최종적인 매핑의 효과는 모터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개개인의 엑셀 궤도량의 차이를 개선해서 이게 드라이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누가 운전해도 차량의 내구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기초 설계 이후에 수많은 시운전과 그리고 보강 작업과 매핑을 통해서 내구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만큼 저희 차량의 완성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주행 경기에서는 최대의 효율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희가 활용한 출처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간단히 하나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저 스테빌라이저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목적이 어떤 네. 목적으로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한 거죠? 처음에 시운전했을 때 차에 롤링이 심해가지고 이제 슬라롬 시에 이제 조향이 좀 딜레이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륜 쪽에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해서 롤링을 좀 감소시켰습니다. 실제로 스테빌라이저를 그 달아보니까 네. 효과가 있었어요? 네, 효과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스테빌라이저를 보니까 스테빌라이저 네. 그냥 일자형이던데. 어,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U자형이세요? 네, 로그암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저도 뭐 수많은 이 설계 변경과 또는 이 그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이 그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 제어기 쪽에서 기존 제어기에 비해서 제어 특성이 그러니까 오차가 아까 적게 나온 걸 보였잖아요. 아까 X축 Y축에서 이렇게 보였죠. 그게 어떤 제어기를 썼다라고 생각합니까? 제어기는 어떤 제어기를 썼을까요? 아까 기존에 대비해서 기존은 네. 좀 이렇게 올라갔다든가 그랬는데 네. 바로 저 안정화가 됐잖아요. 네, 아 주된 이제 컨트롤러 매핑을 할 때 주된 거는 이제 엑셀 궤도량을 조금 조절을 해서 과하게 스로틀을 밟았을 때도 이제 전압이 너무 높게 되지 않도록 조금 딜레이를 주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충분히 네.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에서 좀 약간 미흡해서 네.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는 네. 그런 쪽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온라인 저 위원님 질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을 멀티링크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멀티링크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죠? 왜 W25이나 맥퍼슨을 안 쓰고 멀티링크를 사용하는 이유를 아죠? 아세요? 주된 목적은 이제 강성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성? 필 얼라인먼트 네. 때문에 아니에요? 네, 얼라인먼트도 네. 적용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네. 지금 위원님 질의가 네. 이렇게 멀티링크를 하면서 실제로 저기 발표 자료는 보면 네. 다 W25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혼란이 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가 네. 발열을 하잖아요. 네. 예, 이 발열을 어떻게 막았는지 발열하는 것을 무슨 뭐 팬을 장착했는지 뭐 했는지. 네,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팬을 컨트롤러 뒤쪽에 세 개를 장착을 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서 빼주는 방향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아까 내구성을 얘기했는데 그게 모터 내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모터와 배터리 안정적인 네. 것과 차체와 뭐 저희는 이제 레디얼 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타이어도 접지력이 안정적이고. 또 누가 운전하여도 그렇죠. 아까 그 얘기했었는데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가속도를 조정하다 보면 레타임이 네. 좀 느려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포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이제 기업이 여러 개를 계산하면서 가속도랑 이제 최고 속도를 이제 여러 기업으로 주행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했던 속도는 80km로 맞추기 위해서 또 근접에 맞는 기업이를 선정을 하기 위해 시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가속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안정성을 더 가져왔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대회를 나가면 모터가 많이 소손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저럴까 저 컨트롤러를 좀 조절하면 좋은데 근데 오늘 매핑 얘기를 오늘 10개 팀 중에서 처음 한 것 같아서 좀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솔직하게 내 해석은 안 하고 트라인의 에러로 수정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참 좋게 판단하는데 거꾸로 좀 학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네. 올해서부터는 네. 이렇게 트라인의 에러가 아니라 좀 해석을 좀 통해서 네. 할 수 있게 좀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좀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창의성에서 보면 등속 조인트에 스프링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비틀림이 너무 커져서 바퀴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터에 바퀴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이제 그거는 동력 전달에 대한 그런 스프링의 역할이 아니고요. 예. 이제 등속 조인트 대신에 이제 유니버설 조인트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변하는데 그때 이제 축이 빠질 수도 있어서 그 축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스프링입니다. 동력 전달에는 관계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보상을 이렇게 스프링으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DOJ 부트가 그 얘기를 역할을 하는데 네. 그거 마저도 좀 부족해서 다른 건가요? 등속 조인트 끝에 DOJ 부트가 그 일을 하잖아요. 네, 부족하진 않은데 혹시나 이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창의성이 있어 보이고 또 저 온라인 위원님께서 경량화를 이유로 드라이브 샤프트를 일반적이지 않는 것을 사용했는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라고 말씀하시네요. 아 사실 이제 다른 학교들 차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그 등그 유니버설 조인트를 사용한 학교를 봐서 그거를 보고 따라했습니다. 사실. 아 예. 그래도 하여간 예 좋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면 이거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